남자들만 출입하는 이발소인데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체육관에 드디어? 비비수라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What do you come from? 비쿠리. 코리아? 시트 코리아? 코리아 자누비. 자누비야, 자누비야. 무시 샤머니야. 무시 샤머니야. 발아르비 마르하바. 마르하바. 야, 웰컴. 빌루가 코리 안녕. 안녕. 야, 야. 안녕. 게디시 카딤. 카데샨디 카나. 아, 네. 34 سنه. 34. اي. سيت ان كليون فرونسيز. La vit en France. C'est un client français. Ici, c'est la fête. Elle a marié. Je veux mariage. Elle avait rasé la barbe. Hein? Bon. 섬세한 아저씨의 손길이네. 목덜미까지 손질해 주시고 머리카락 한올 없지만 헤어 드라이어 서비스도 해주시네요. 아는 레이서 유키 비힌 비싸밥 아는 니사. 아, 밤마 밤마. 유감스럽게도 여자라 이곳에서 할 수가 없으니 감독님 들어오시죠. 당황스럽네요. 아미고. 감독님 가시죠. 감독님 잘해. 이제부터라도 뭔가 달라지겠어.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오오오. 중요한 건 내 생. 면도 장인의 솜씨 한번 볼까요? 이 골목에선 알아주는 곳이라 기다리는 손님이 꽤 많습니다. 예민? 뭐 예민? 예민? 피난 거 아니야? 흔적을 없앴다. 알 todo lo sé? 알 todo lo sé? 마피. 나? 마피. 아스모호 빌루가 알아. 엄청 답해. 샵. 아, 샵. 샵. 마사지. 오케이. 마사지예요. 마 بعد ما تعمل مساج ما تفيق البشر الشخص الكليون تي في كوم سا. فيك ولا ما فيكش؟ صح ويلكم. جميل. بيان شكرا. شكرا. A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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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هذا شاورما. شاورما. وذي بوسون. كيف كنت كايبا بوسون. 골목 끝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이거였군요. 양념한 고기를 채소와 함께 빵에 싸 먹는 샤와르마입니다. 쿠지나 بعد وليت المشوى عندي 15 سنة. 샤와르마는 유명한 아랍 음식인데요. 알고 보니 우연히 들른 이곳이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이었어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아, 네. 옥토퍼스 마 쿠스쿠스. Bon appétit. Have fun. Chauffeur. 엄청 푸짐하네요. 베르베르 전통 음식인 쿠스쿠스와 아랍 음식 샤워르마. 다양한 문화를 맛볼 수 있겠네요. 닭고기 엄청 맛있어요. 라비르 집단 분이 맛있는 냄새를 찾아서 그냥 들어왔는데 뜻밖의 맛집을 발견했어. 수스에서 1시간 거리
로마 시대에 건설된 식민 도시 엘젬이 있습니다. 당시 건설된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بالنسبة للأجانب 12 دينار. سورة. شكرا. 현지인은 무료지만 외국인에겐 입장료를 받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눈으로 봐서는 이곳과 저쪽 반대편에 거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저기 사람 보이세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 보시면 와 정말 작게 보이는데 로마에 있는 원형 콜로세움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로마 제국 시절 엘젬은 올리브유를 수출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인구보다 많은 3만 5천 명 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튀니지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되게 작은 통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깜깜해. 이 지하 공간은 맹수 동물들이 대기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그런 동물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검투사들이 기도하고 대기하는 공간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흥분한 관중들의 함성과 포효하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전쟁 포로 출신의 검투사들은 죽음의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 위에 천장에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기하는 동물들의 숨구멍으로 자그만하게 뚫어져 있네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절한 삶과 비극적인 죽음이 공존하는 곳. 광기의 시대는 100년도 못 가 막을 내리고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영광도 지나간 역사가 되었습니다.